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일단 네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함께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중국 쪽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좀 확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Mainland China's total daily COVID cases soar above Shanghai lockdown highs. 이번에 중국 쪽에서는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봉쇄 조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상하이와 청두 등에서는 사실상 봉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꺾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중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나흘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의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서우두공항과 다신공항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48시간 내에 PCR 음성 증명서와 QR코드 검사가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시내 모든 학교는 폐쇄가 됐고요. 대형 쇼핑몰 센터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상하이와 청두 등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부터 도시로 들어오는 외부인들에게는 닷새 동안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했는데요. 방역 조치 강화가 단행이 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 쪽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 재개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럽고 험난할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이 당장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분노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 데이터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애플 측에서 맨유 인수를 좀 관심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해외 축구까지 좀 관심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있나요? 네,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데일리 스타의 단독 보도 내용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Apple interested in buying Manchester United and making Red Devils richest club in the world. 네, 애플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떤 소식인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신문인 데일리스타는 맨유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이 매각 작업에 나선 가운데 애플이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예상 인수 규모는 58억 파운드로 한화로 약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미 맨유 인수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했고, 또팀쿡 CEO도 이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 구단을 인수한 뒤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애플이 실제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맨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클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전에 이 애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한 정통한 소식통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좀 선을 긋는 보도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간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애플 측에서는 MLB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야구 스트리밍을 하는 등 MLS 게임 스트리밍 독점권을 갖고 있거나 또 MFL 스트리밍을 또 맺었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까지도 있다는 점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FTX 사태 때문에 가상 자산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밀린 그런 코인들도 많고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이낸스 측에서 좀 전반적인 가상 시장의 이런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이네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inance deploys $1 billion to keep crypto industry afloat after FTX collapse. 네, 바이낸스 쪽에서 구조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산업회복기금에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시장 회복을 돕기 위해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향후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6천억 원까지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점프 크립토, 폴리곤 벤처스, 아니모카 브랜드 등이 동참을 해서 5천만 달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오창펑 CEO의 발언을 살펴보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공개 지갑 주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펀드는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닌 어려움에 직면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 6개월 동안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는 현재 약 150개 기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여기서 평가를 하나 또 내렸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양호하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번째 소식, 이 가상자산 쪽으로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개별 소식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블리자드를 인수합병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소송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독점 소송 관련 보도 내용이었고요.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Fast likely to challenge Microsoft's $69 billion Activision takeover. 네, 어떤 소식이었는지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기 위해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소송이 성사될 경우에는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한화로 약 82조 원에 인수하기로 매입하면서 이 미국의 IT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 기록을 새로 세운 바 있습니다. 인수가 완료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의 매출 기준 3위의 게임 회사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에 소니와 구글 등 경쟁사 쪽에서는 발표 이후에 MS의 독점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오기도 했습니다. 소니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소비자들이 어떤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될지 그리고 개발자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출시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했고요. 또 소니는 미국 FTC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규제 당국에도 이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FTC 쪽에서는 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노동 분쟁과 같은 블리자드 내부 문제 해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인수 규모가 워낙 컸다 보니까 독점 소송이 이뤄진다면 그 규모도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